다 같이 맹인들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 맹인들의 눈을 곧뜨게 하신 맹인들의 예수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받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에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눕니다. 교독해서 읽어보지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굳이저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맹인들은, 이스라엘의 맹인들은 그 당시에는 다 거의 다가 거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길가에 앉아있다는 말은 동냥을 하고 그렇게 얻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지나가신다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때에 이들이 손을 지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대, 물 위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맹인들은 예수님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래,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고 그분 만나면 인생이 바뀐대, 새로운 삶을 산대, 얘기를 잘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맹인들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날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또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그분이 지나가신대.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외칠 때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잠잠해, 시끄러. 왜냐하면은 그 당시 말씀드린 대로 이 맹인들은 거지들이에요. 거지가 떠드니까, 오늘날 거지 떠들어도 못하게 하듯이 그 당시에 거지가 떠드니까, 그렇게 또 맹인이 떠드니까, 시끄러, 떠들지 마, 너네들이 나설 그런 대목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더욱 소리질러, 더욱 소리질러, 더욱 소리질러, 더욱 소리질러, 더 크게 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랬더니 막 잠잠하라고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다가 막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크니까 예수님이 쓰셨어요. 쓰셔가지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정상되기 원하고 고침받기 원하겠죠. 그런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뻔한 질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물어보시느냐?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아뢰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뢰려는 거예요. 구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충 구해가지고 대충 오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네가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해주길 원하니?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장애인의 이 권익이 많이 그렇게 향상되었고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살지만,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옛날에는
이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 5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장애인들은 이렇게 많이 어려움 당하고 오늘날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옛날에는 장애인은 집에서요 밖으로 내놓지도 않고 숨기고 그리고 집안이 무슨 벌을 받은 것처럼 쉬쉬쉬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당시 시각장애인이 무슨 뭐 직장을 가졌겠어요? 먹고 살 길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어렵겠죠. 동양에서 먹고 사는데 그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에다가 안수하셨어요. 안수했더니 곧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며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눈이 띄어지게 되고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구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곧 보게 되어서 안수하자마자 곧 보게 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마가복음 8장에는 조금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서 보죠.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아까의 경우는 마태복음 20장은 지금 맹인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번에는 맹인이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베세다 지역에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데리고 맹인이 자기가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안수 한번 좀 해주시죠. 예수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은 혼자 못 가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날 따라와라. 그리고 이제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좀 더럽지요? 내가 내 침 발라도 좀 거시기한데 예수님이 예수님 침을 바르시니까 좀 그렇지요. 침을 바르신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신 다음에 그냥 딱 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뭐 좀 보이니?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믿음이 없어 보이지요? 뭐 좀 보이냐? 낫냐고 그러신 게 아니라 뭐 좀 보이냐? 뭐 좀 보여야 되는데 너 좀 뭐 좀 보이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려 나가셨을까? 왜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을까? 그리고 왜 뭐 좀 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이 사람은 자기가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따라와 봐. 글쎄 예수님 만나면 네 삶이 바뀌어진다니까 따라와 봐. 아이 왜 그래요? 귀찮게 나 힘든데 난 안 가고 와봐.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수 좀 한번 해주세요. 안수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그것도 밖에서 나가서 하시는 이유가 있고 눈에 왜 침을 맡으셨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지요. 들어본 적이 있으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을 텐데 사람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으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면서 사랑으로 손을 꼭 잡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런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말씀을 전하셨겠죠.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손을 꼭 잡으시면서 데리고 나가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면 그냥 안수기도 하면 될 텐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눈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침을 발라주시면서 계속 침을 문질러 주시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무언가 행동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내가 너에게 지금 무언가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병원 가가지고 주사 한 대 맞으면은 더 이렇게 믿음이 확 생기고 낫다는 생각이 들듯이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러셨는지 예수님이 하여튼 침을 바르시면서 사랑의 행동을 계속 그렇게 무언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냥 날지어다 그게 아니고 보일지어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셨더니 반응이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수한 다음에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장님은 맹인은 나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처음 보면 그게 나무인지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고 아마 어느 정도 보다가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는 나무를 봤어요. 어렸을 때는 보다가 이제 그 다음에 시력이 병으로 망가졌는지 사골당했는지 하여튼 이래서 이 사람이 안 보게 되니까 사람같이 사람들이 앞에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마을 밖으로 빠져나갔거든요. 마을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멀리 사람들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 나무가 어떻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게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 난 게 아니에요. 지금 한 절반 정도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게 걸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셨어요. 다시 한번 안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가 안수받고 나서 다시 아주 정신 차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는 거예요.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냥 집으로 가고 마을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 마을로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조금 별난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해서 보지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벳세다와 고라신에서 권능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기적을 많이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많이 베푸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고라신아 너는 화가 있다. 도시 이름이에요. 벳세다 너도 화가 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서 많은 권능을 베풀었는데 그 많은 기적을 나타냈는데 내가 만약에 그 기적을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서 그것을 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건데 너희들은 내가 기적을 많이 베풀어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나서도 그럴 수도 있지 뭐. 때가 돼서 된 거지 그게. 날라고 하니까 그때 또 마침 기도를 하셨네 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왜 마을로 가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네가 그게 낮게 돼 있는데 그때 그분이 기도했다 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그런 얘기 듣고 나서는 아 그런 건가 그게 그러면 또 이제 믿음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또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할지 몰라요. 잠깐 반짝 보인 거고 넌 내일 다시 눈 멀 거야. 또 이런 얘기 들어버리면 더 크게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런 말 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마을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점진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치료하셨다고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그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보는 관점이고 그건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주님은 즉각적으로 고치시든 점진적으로 고치시든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고치시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또 어떤 경우는 그 자리에서 직접 고치시고 응답하시고 어떤 경우는 점진적으로 응답하시는 것. 저는요, 제가 한 10년 동안, 10년 정도 제가 이렇게 청력을 잃어버리면서 한 2명이 들리고 청력 때문에 저는 많은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귀는 약 한 45% 안 들리고 왼쪽 귀는 한 30% 안 들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도 병이 있다가 고침받았고 저도 고침받았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한 뭐 5년 이상, 7년 되도록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하여튼 계속 기도한 끝에 그리고 7년 뒤에 주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오른쪽 귀는 지금 이제 한 20% 정도 안 들리고 왼쪽 귀는 한 10% 정도 안 들리고 그래도 주님이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점진적으로. 그런데 저는 또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날에 주님이 완전히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계속 바라보면서 고침 받을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근데 어떤 경우는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고치시느냐? 저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병 고침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좀 더 겸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었고 장애인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저에게는 참으로 그것이 다 은혜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가게 되고 우리는 때로는 점진적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게 꼭 나쁜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점진적인 고침도 허락하시나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은 점진적으로 하시든 즉각적으로 하시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고칠 때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욥기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를 순금같이 뽑으시려고 어떤 때는 점진적으로 나를 순금과 같이 뽑아서 존귀한 자를 만드시려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내가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점진적인 치료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 그분은 점진적으로 하든 그분은 즉각적으로 하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열심히 병을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교독해서 보지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저물었다는 말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픈 자를 데리고 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딱 떨어지자마자 해 떨어지니까 귀신 들린 자 또 아픈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저물 때 시작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밤이 늦도록 밤새도록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일하셨겠죠. 왜 그렇게 다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고치신 것은 우리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 약한 것을 담당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고치시고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대신 아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고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대신 아프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아프셨기 때문에 그분은 연약한 것을 우리 사람은 약한 부분이 있고 병든 부분이 있어요. 약한 것이 잘못하면 병이 들 수 있겠고 뭐 전염병도 있겠고 그렇지만 약한 것들도 있고 병이 있는데 약한 것을 담당해 주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 말씀이 이루게 하시려고 그 병을 다 고치시다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병을 다 고치시다가 예수님이 여기에 계속 계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계속 모든 사람을 다 안수하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셔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열심히 고치시다가 열심히 밤새도록 병을 고치시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기 전에 예수님은 대신 아프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선지자 이사야가 한 그 말씀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상하신 것은, 죽게 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허물,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고 육신이 약해서 지은 죄가 있고 죄악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와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와 평화를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그분이 왜 맞으셨느냐? 그분은 이 땅에서 병을 고치시다가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대신 아프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대신 아프실 수 있고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같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점진적으로 낫든 즉각적으로 낫든 예수님이 대신 아프신 것을,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대신 아프신 것을 믿을 때에 약한 것이 강해지며 병마가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 성찬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살이 왜 떨어졌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이 떨어진 것.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예수님 살을 먹을 때에 우리는 약한 것이 강해지며 병마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 살을 먹을 때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병고침을 받고 약한 것이 강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낫든 즉각적으로 낫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을 왜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해요.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자신에게, 나 같이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죽으셨다.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아프신 것과 대신 가난하신 것과 대신 죽으신 것을 자신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 아침마다 증거하는 사람,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신에게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자신에게 전하는 사람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며 사는 사람, 자신에게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대신 죽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나에게 전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심령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전하는 그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대신 아프시고 나의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마를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대신 아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대신 가난하셔서 나를 부여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대신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감사해서 헌신하며 봉사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신에게도 전하고 이웃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정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